y는 x제곱 빼기 3의 제곱 얘를 어떻게 돼? y축으로 회전한 부피. 회전한 그릇의 물을 수면 높이가 h가 되었을 때 물의 부피를 h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시오. 이래요. 자, 일단 그림이나 한번 그리면은 여기가 루트 3이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3이고 중근가짜 x 플러스 루트 3의 제곱 y x 마이너스 루트 3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x는 루트 7이지. 7이니까 4. 16인가? 자, 일단 루트 7 넣으면은 7, 4, 16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수면의 높이가 h 되었을 때 물의 부피를 구하라고 하니까 h가 될수 있는 게 여기 될 때하고 여기 될 때에 따라 수면의 부피 계산하는 게 달라지지. 여기에 되면 요놈을 뭐야? y축으로 회전하면 되는 거잖아. 근데 이렇게 되면 얘를 y축으로 회전한 부피잖아요. 근데 난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좌표를 찾기는 해야 되니까 찾고 할까? 자, 일단 여러분하고 할게. 좀 연습을 안 하고. 회전체 부피 구하는 것 중에 y는 fx예요. a에서 b까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을 y축으로 회전한 부피 구하는 거. 자, 얘를 y축으로 회전한 부피 구하는 거. 요거를 참조해서 할 거야. 이게 학교에서 나오면 이거 한번 이게 설명을 할 건데 지금 고등학교 과정이 없어서 얘는 뭐 2파이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x fx dx라고. 얘는 우리 수업 시간에 했잖아. AP 과정에서 나오는. X축으로 둘러싸인 걸 Y축으로 회전할 때는 보통의 방법대로면 이거를 회전하고 요까지 회전한 후에 요놈을 회전해서 빼고 요걸 회전해서 빼야 되기 너무 힘들다고. 그러니까 X축으로 둘러싸인 걸 Y축으로 회전하는 것은 요 공식을 쓰는 게 좋을 거고요. 아마 수업 시간에 이거하고 회전체 보통 하는 방법하고 똑같다는 걸 증명도 했을 거야. 자, 이거를 쓰는 게좀 나을 것 같아서 한번 써볼게요. 아니면 아마 답지는 그냥 우리 회전체 제대로 그냥 했을 거네. 그건 참조하시고, 요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지. 자, 그러면 일단 만나는 점을 좌표로 찾아야 되니까, 요 경우는 어떻게 되나? h니까, x제곱 빼기 3의 제곱이 h니까, x제곱 빼기 3은 풀마 루트 h고, x는 3 풀마 루트 h의 루트의 풀마잖아. 그럼 양수니까 요 점은 뭐야? 루트 3 플러스 루트 h고. 여기는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h라고요. 요거 돼요. h가 만약에 요 점은 좌표가 9니까 9보다 크면 요것만 생기겠고, 작으면 요두 개가 생기는 거잖아요. 요거를 이용하여 이 공식을 쓰는 거예요. 공식을 쓰는데 만약에 얘가 이렇게 된 부분을 회전하고, 이거를 회전해 주면은 어떻게 돼? 2파 x 위에 fx gx, 요거를 곱해서 적분하면 된다고요. 자, 그래서, 기억나나? 우리 수업 시간에도 했는데. 자, 그럼 이제 첫째. h가 뭐보다가 9보다 클 때는, 9보다 클 때는 이게 2파이 인테그랄 어디서부터 위에서부터 h에서 뭐를 뺀 거? fx인 x제곱 빼기 3의 제곱을 뺀 거를 x 곱해서 적분한 거잖아요. 2파이 x fx dx. 어디서부터? 0에서부터 루트 3 더하기 루트 h까지, 여기까지. 맞나? 얘가 우리가 구하고자 한 거고. 그 다음 이거를 적분을 해야 되겠죠? 적분.
할까? 왜 이게 좋냐면은 자, 요놈의 미분이 요 앞에 x가 곱해졌으니까 x제곱 빼기 3을 h로 제한하든가 x제곱 빼기 3을 할까? 자, 그러면 얘를 자, x제곱 빼기 3을 t로 치환하면 2x dx는 dt니까 이 식이 2x dx가 dt가 되고 앞에 파이는 있고요. 다음 h가 있고 빼기 얘가 t제곱이잖아. 됐나? 그 다음은 0 넣으면 x에다가 0을 넣으면 마이너스 3이고요. 얘를 넣으면 제곱에서 3을 빼면 루트 h고. 자, 그래서 파이에 적분하면 ht에 3분의 t의 3제곱 마이너스 3에서 루트 h까지는 파이에 루트 h 넣으면 h 루트 h 빼기 3분의 h 루트 h 빼기 마이너스 3을 넣으면 마이너스 3h, 마이너스 3 플러스 9가 되나요? 되네요. 그러면 얘는 파이에 3분의 2h 루트 h 플러스 3h 빼기 9. 내가 답입니다. 얘는 2파이 x, fx, dx로 하는 게 좋은 게 시한적분이 그냥 되는 거잖아. 근데 두 번째는 똑같아요. 두 번째 h가 어디? 0에서부터 얼마까지? 9까지 되면은 이 식이 그대로 쓰면 돼. 2파이 인테그랄 여기서부터 루트 3 빼기 루트 h부터 3 플러스 루트 h에 루트 씌운 것까지 x 뭐가 돼? 갈로 똑같잖아. 위에 거 h 빼기 x제곱 빼기 3의 제곱 dx잖아. 그러면 결국은 얘 계산하는 거는 똑같은 문제잖아. 적분 구간만 바뀌어지잖아요. 그래서 다시 하면은 이거 치환하면 다 똑같이 되어서 이게 뭐가 돼? 요거 그대로 되죠. 구간만 바뀌잖아. 인테그랄 어디서부터? 빼면은 마이너스 루트 h에서 루트 h까지. 그 다음은 얘죠. h 빼기 t의 제곱 dt. 어, 이건 더 감동적이지 않냐? 이렇게 적분하는 게 아니라 얘의 근이 얘가 되니까 뭐야? 그냥 공식 쓰면 되잖아. 파이의 6분의 절대값 a 베타 빼기 알파 3제곱 하니까 6분의 파이 2 루트 h니까 8h 루트 h. 그래서 얼마요? 3분의 4파이 h 루트 h.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회전한 부피 구하는 공식을 x축으로 둘러싸인 걸 y축으로 회전한 이거를 쉘 메소드라고 하잖아. 2파이 x, fx, dx로 하는 게 문제가 훨씬 더 편한 형태다. 됐나? 요거 확인을 해 두자고요. 어떻게 한다? 이게 y는 fx, y는 gx로 둘러싸인 부분을 y축으로 회전하면 이게 뭐다? 부피는 2파이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x 위에 게 f잖아? fx 빼기 gx 적분이 된다는 거야. 요거를 이용하는 건데 더 자세한 거는 이거를 자른다는 말은 이렇게 잘랐을 때는 어떻게 돼요? 요렇게 잘라진 요놈이 회전을 하니까 뭐야? 어떤 이러한 원기둥의 일부지 속에 빠진. 그래서 요거를 잘라서 요놈을 잘라서 펴면은 이렇게 길쭉한 거의 뭐인 직육면체가 되고 요 간격이 뭐다? dx. 이 간격이 뭐예요? 한 바퀴 도니까 요걸 x라 두면 2πx고 높이가 이게 fx
빼기 gx 되잖아. 그래서 이거 곱하기 이거 곱하기 이거가 여기 있는 미소 부피지. 그것을 더한다. 적분하면 된다. 일단 가볍게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걸 참조 한번 해보라고. 이게 무슨 방법? 쉘 메소드라고 합니다. 쉘. 껍질 적분이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자, 오케이.